두 번째 단락의 주제는 이제 투 스텝 이퀘이션입니다. 앞에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만 역순으로 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인버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4x-22-8이다. 어떻게 주나요? 이렇게 해서 한번 대주면은 4x=12가 나왔죠. 이거로 끝이 아닙니다. 한번 대줘야 되겠죠. 곱셈이니까 나누기로 해서 x는 3이라고 하는 것이 도출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원 스텝, 또 다시 한 번 더, 투 스텝 해서 투 스텝 이퀘이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보통 사칙 연산,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서 곱하기 나누기가 더하기 빼기보다 먼저 하죠. 그런데 이 방정식을 풀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하기 빼기부터 하고 곱하기 나누기를 그 다음에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backward라고 표현합니다. 뒤에서부터 앞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앞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예를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에서 자, 곱하기도 있고 더하기도 있습니다. 먼저 더하기부터 7을 합니다. 더하기 7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7 해주고 그런 다음에 멀티플리케이션 곱하기 5가 있으니까 나누기 5 해서 결과를 도출합니다. 여기에 있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굉장히 복잡한 것들도 우리가 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염두에 둘 것은 한 가지. 방정식을 풀 때 한 번만에 해결될 때를 우리는 원스텝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에 걸쳐서 할 때는 투스텝이라고 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할 때는 곱하기 나누기가 아니라 더하기 빼기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런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 그 점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얘도 있죠. 나누기가 있습니다. 지금 나누기 5로 나눠진 부분이 있고 마이너스 4, 빼기 4가 있죠. 그럼 빼기부터 먼저 처리합니다. 플러스 4에서 처리한 다음에 다음 이번에 나누기가 있죠. 나누기가 있으니까 곱하기를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방정식을 푸는 순서입니다. 또 재밌는 얘기 하나 있죠. 페르시아의 수학자인 오마르 이란 사람 하얌이라고 해야 되나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어떤 알지브라 문제들을 지오메트릭하게 풀었습니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재밌는 사람이죠. 근데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나중에 지오메트리 시간에 알지브라와 지오메트리를 서로 비교하면서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각자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